안녕. 쭈? 안녕하세요. 추수입니다. 7병 밥 마셨는데 그 중에서 2병 정도 제가 마셨어요. 제가 술 마셨을 때 하는 스킨케어 루틴을 알려드리고요. 눈이랑 립 같은 경우에는 지속력을 엄청 좋은 애로 해놨어요. 제가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두 가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에뛰드 제품, 그리고 폴리카 제품. 오늘은 에뛰드 제품으로 썼어요. 틴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 페리페라 잉크 더 라커 냉미녀 레드 착붙. 지속력 짱이에요. 어우, 개 못생겼어. 리앤케이에서 나온 리무버 제품이에요. 이거는 5일층이랑 원래 나눠져 있거든요. 섞어서, 눈이랑 립을 지워주겠습니다. 되게 무난한 제품이라 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눈화장을 지웠습니다. 오가네스의 펩타이드 컨센트레이트닝 토네이드 클렌저라는 제품이거든요. 각질 케어가 데일리로 되는 제품인데 자극적이진 않아요. 오늘 제가 뒤에 써줄 제품이 이제 오가네스의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제품이 오가네스 에센스인데 그것 때문에 얘를 쓰는 거예요, 사실. 아무래도 같은 라인을 쓰다 보면은 시너지 효과는 확실히 있어요. 요 제품 가지고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씻고 왔습니다. 이제 스킨케어를 할 차례인데요. 오가네스 펩타이드 컨센트레이팅 헤븐 워터. 이 제품은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어서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는데 되게 좋고, 효모라든지 띠뿌리 발효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각질 정돈이라든지 피부 결 개선에도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이런 워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손에 덜어 쓰는 것보다는 그냥 화장솜에 덜어가지고 피부 결 따라 닦아내듯이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피부 결 따라서 닦아내주면 되는데 이 제품은 제가 되게 예민할 때 써도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앰플을 발라줍니다. 오가네스 펩타이드 리얼 앰플 드롭. 이 제품은 펩타이드 성분을 비롯해서 락토바실러스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거는 피부 컨디션 회복에 되게 좋은 성분이에요. 색소 침착 부분에도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사실 오늘 그 스킨케어의 핵심은 이 제품이에요. 제가 이제 반오십이 됐어요. 원래 여자 나이가 23? 그때가 넘어가면은 노화가 시작이 돼요.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신경 쓸 때가 됐어요. 근데 보통의 안티에이징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리치예요. 저는 건조하긴 한데 그보다는 유분감보다는 수분감이 더 많은 제형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이 제품이 주름을 개선해주는 제품은 맞아요. 근데 그 리치한 그런 제형보다는 수분감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거든요. 거기다가 이게 그냥 화장품이 아니라 오가나셀 이 브랜드 자체가 오가나라는 그런 피부과에서 만든 브랜드예요. 더 신뢰감이 가는 거예요. 피부과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얘는 바르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광채가 확 돌아요. 발림성이 좋아가지고 사실 한 펌프 가지고도 엄청 많이 바를 수가 있거든요. 여유롭게 쓰기 위해서 두 펌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앰플을 살짝 흡수를 시켜주는데 바르고 나면 이렇게 광채가 돕니다. 지금 술 먹어가지고 좀 빨간데 이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보나플러스 플래티넘 페이스 밴드라 크림 S. 요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리뷰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자세한 건그 영상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붓기를 빼주는 크림이요, 이게. 이 제품은 이렇게 발라주고 잡니다. 볼, 이마, 턱 이렇게 발라주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이제 정말 피곤함으로 진짜 눈이 너무 감겨. 그래서 잠을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엄마. 안녕. 진짜 잘 온다.